안녕하세요. 지금 새벽입니다. 새벽 3시가 넘었는데 잠을 못 자가지고 아파가지고 통증 때문에 이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떨려요. 목을 다쳐가지고. 그래서 방송을 켰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오늘은 썰 한번 가볼게요. 동물병원 썰. 동물병원 썰도 엄청나게 많고요. 훈련소 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동물병원 썰, 훈련소 썰 풀라면 제가 매일 방송을 해서 하루도 안 쉬고 24시간을 방송을 해서 20년을 정도를 해야 그 사이에 다른 경험을 안 한다 치고요. 그래야 방송을 다할수 있을 거야, 아마. 그만큼 썰이 많습니다. 걔들하고 24시간을 늘 같이 지내왔거든요. 거의 한 18년 동안요. 진짜 뭐, 방에도 개, 마당에도 개, 뭐 제가 사업을 할 때도 늘 방에도 개, 옥상에도 개, 늘 개들. 아예 개들하고 뭐 산속으로 들어가 살았으니까 나중에 사업을 다 정리하고 늘 개들하고만 살았어요. 그리고 큰 동호회를 운영했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큰 동호회를 제가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 좋은 추억 뭐 너무너무 많죠. 썰이. 썰 한 가지만 할게요. 자, 동물병원 썰입니다. 아니, 강아지를 분양을 했어요. 이 개가 3개월 된 푸들 강아지였습니다. 근데 입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제가 입양할 때 벌써 한 3시간, 4시간 설명을 했습니다. 전화로도 설명하고 만나서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데려갔거든요. 근데 데려가자마자 이 사람이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지역도 아니고 다른 지역의 중간 거점이죠. 중간쯤에 동물병원을 간 거예요. 프랜차이즈 동물병원. 큰뭐 어떤 마트 안에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예. 근데 들어갔는데 강아지들을 보더니 오! 어디서 입양했냐고 막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강아지 어디서 입양했냐. 막 겁을 주면서. 그래서 현미경을 막 들이미는 거예요, 귓속에. 이 봐라고. 안에 벌레가 있다고. 걔들이 풀에서 뛰어놀고, 뭐, 이렇게 자라고, 튼튼하게 자란 개들입니다. 3개월 동안 뭐, 줄 때도 피부병도 하나 없었고, 막 뛰어다니고 건강했어요. 그리고 기 관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이제 어떻게 처치한다, 이거 다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야, 제가 또 14개월 책임 분양을 해요. 1년에 10마리 이상 분양을 안 하고, 14개월 책임 분양을 하고. 근데, 뭐, 최근 뭐, 한, 뭐, 5, 6년 사이에는 거의 뭐, 번식 자체가 거의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예. 네. 그 정도 했는데, 한 6년 정도 동안 제가 거의 번식이 있을까 말까.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번식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미리 설명을 했는데도. 그러면서 또 단미 수술이, 단미가 이제, 푸들 같은 경우는 이게 꼬리에 3분의 1을 날리잖아요. 마디를, 3분의 1 마디를. 그래, 뽕도 이쁘게 생기고. 근데 또 의사가 뭐라냐면, 야, 여기 꼬리를, 단미를 안 했다 이거예요. 단미를 해야지 이쁜데, 푸들은 단미를 해야 되는데. 하고, 이 3분의 1을 남기고 다 잘라버렸어요, 꼬리를.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잘랐는데, 그걸 밑에까지 다 잘라버렸어요, 수의사가. 야, 그리고, 3개월밖에 안된 애가 아직 집에도 안 가봤어요. 입양을 해서 자기 집도 모르는데 그냥 목욕시키려고 갔대요. 왜냐면 원체 뛰어놀면서 자랐기 때문에 풀밭에서 흙바닥에서 계속 8,000평 마사토에서 뛰어다녔거든요. 8,000평 마사토에서 뛰어다니고 했으니까 이제 이 개를 목욕을 시키려고 간 거래요. 근데 그날 또그 개를 중성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중성화를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호분제랑 이런 걸 팔더래요. 가면 아마 그, 걔가 그걸 못할 거다. 배변 훈련이 잘안될 거다. 그래서 호분제를 팔고, 뭐, 배변판이나 이런 것도 팔고, 뭐, 많이, 용품을 많이 판 거죠. 그러면서 중성화를 해야 됐대요. 중성화를 해야지만, 이또 대소변을 잘 가린다고 했대요. 대소변 가리는 거랑 중성화랑 상관없거든요. 근데 영역 표시를 할수 있다. 그래서 중성화를 했다. 이런 말도 아니고, 대소변을 잘 가리려면 중성화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다더라고요. 그거 뭐 지금도 녹음이 돼 있습니다. 지금도 녹음이 돼 있고 녹음된 게 가지고 있어요. 뭐 다른 수의사들하고도 일이 많았고 다른 훈련소장들하고도 일이 많았죠. 유명 훈련소 소장들하고도. 근데 그런 것도 저희 회원들이 당한 거는 제가 다 해결해주고 그 녹음도 그대로 파일도 다 들고 있고 뭐 법적 소송까지도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자료도 사실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야, 그 3개월짜리 어린 개를 집에도 안 가본 게예요.
이제 입양해가지고. 근데 그걸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하잖아요. 마취해서 잘려있는 꼬리를, 이쁜 꼬리를, 4분의 1딱 날린 꼬리를 다 잘라버리고 요만큼만 놔두고, 뽕도 못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꼬리 흔들면서 표현도 못 해요. 근데 꼬리를 다 잘라버렸어, 그 수의사가. 그리고 3개월짜리를 마취해서 꼬리째로 마취해서 중소화까지 해버렸어요. 3개월짜리가 쪼개난 푸들이, 3개월 된 강아지가, 푸들 강아지가 마취를 한다는 건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도 중소화 수술했잖아요. 꼬리도 자르고 하루에 두 가지 수술했어요. 거기다가 예방접종도 했지요. 거기다가 뭐 피부병 예방약도 맞췄지요. 주사를 맞췄대요, 또. 그리고 피부에 발랐대요. 그 피부에 바르든 주사를 맞히든 한 가지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피부에도 바르고 주사도 맞히고, 기어 이마트는 뭐 기어 찐득이 내는 게 있으면 꺼지면 이렇게 이 냄새를 땅에 맡고 다니니까 귀 쪽에 이렇게 뭐 벼룩이나 이렇게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간단해요. 내부 기생충까지 한 방씩 떨어뜨리면 끝나요. 30초 안에 다 죽거든요. 근데 항상 수의사들은 보면 거기다가 그냥 막 집어넣어요, 현미경을. 그래서 막 억수로 놀라는 척하고 막그 과대 그 과잉 반응을 보입니다. 예.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 한 방으로 떨어뜨리면 자기가 30초 안에 해결된다 하면서 막 신이 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래가지고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뭐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설명을 좀 해달라. 설명을 하고 이 새끼 저 새끼 욕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설득을 했죠. 그래서 설명을 들었죠. 그리고 그 병원을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제가 수의사랑 통화하겠다. 그건 또 가르쳐 주기 싫다더라고. 자기도 싸움하는 게 싫어서. 뭐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거 싫대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대요. 그냥 화가 나서 전화한 거지 뭐 어떤 보상을 원하거나 이런 건 없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를 물어봤냐면, 그러면 꼬리는 얼만큼 자르는 게다, 제가 단미한 게 3분의 1 단미가 맞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성화 수술할 나이가 아니라는 것도 설명을 해드리고, 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방법하고 그 귀에 약을 넣으면 처치가 되는 약품까지 다 드렸었거든요. 자기가 직접 할수 있게끔 다 해줬었다고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거 물어봤어요, 참. 걔가 깨어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깨어나질 못했다더라고요. 걔, 그 상태로 데리고, 거기서 또한 2시간 정도 가야 자기 집이거든요. 데리고 가면 깨어나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깨어나고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깨어나도 바로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깨어나도 사료를 먹는 걸 보고 데리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수의사한테 그걸 요구를 했고, 수의사가 이제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료도 못 먹는 거예요. 거름도 못 걷거든. 뭐 어린애가 마취를 해가지고. 그 자기들이 이제 설탕물을 타가지고 설탕을, 그뭐 닌겔 꽂을 그것도 안 되니까 설탕물을 타서 먹이다가, 그다음 닌겔도 꽂았다가, 그리고 그걸 물어봤어요. 닌겔도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그게 환경이 되냐. 그 어리기 때문에 닌겔이 그 보통 큰 개들 맞는 그런 수액을 달면 계속 맞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압이 굉장히 세서 강아지한테 위험해요. 천천히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 것도 안 되니까 자기들이 설탕물을 먹이고 막 그렇게 해서 걔가 깨어났어요. 근데 깨어나서 사료를 먹고 걷기까지 이틀인가 4일이 걸렸어요. 지 스스로 사료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때 데리고 왔으면 100% 죽는다고요. 그러면 또 책임을 저 농장으로 전가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의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무조건 어디서 샀냐 해서 그 에겐샤 그 농장을 나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왕창 뽑아 먹어요. 제가 물어봤죠.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60만 원이 들었다더라고요. 용품 몇개 사고, 3개월 강아지 용품 몇개 사고, 배변판이랑 호분제랑 꼬리 자르고 중성화하는데 60만 원이 들었대요. 그때 당시에는 중성화하는데 뭐쓴 놈들 6만 원밖에 안 했어요. 에겐샵에서 왔다, 농장에서 왔다고 하면. 비싸게 받아야 만 8만 원, 12만 원까지 받을 시기인데. 그리고 꼬리 자른 단미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쁘게. 근데 다 잘라버려서, 그게 이제 뽕을 만들 수도 없고, 미용을 해도 뽕을 만들 수 없고,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강아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단미 수술해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근데 60만 원인가? 그렇게 들었다더라고요. 황당하죠. 근데 보통 저랑 다시 통화를 안 했으면, 아, 저 새끼 나쁜 새끼야, 이 의사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집에 가서 걔가 죽었으면 그 새끼 그 나쁜 놈그 새끼 때문에 걔가 죽었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수술을 해서 어린애를 중성화하려고 꼬리를 자르고 3개월 내내 마취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 갔으면 죽었어요. 못 깨어난다고요. 깨어나서 눈만 뜨는 걸 보고 갔어도 눈만 뜨고 깨어났지 몸이 돌아오질 못한다고요. 그 돌아와도 혈당 조절을 안 해주면 죽는다고요. 혈당 조절해서 밥을 먹기까지는 24시간 관리를 하면서 계속 먹고 싸고 조절해서 신체가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더한 일도 많았죠, 소의사들이. 뭐 더, 대학병원에서도 더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 많은 썰이 있는데, 뭐 좋은 썰도 있어요. 나쁜 썰도 있고. 오늘 좀한 가지 안 좋은 썰, 나쁜 사례,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또뭐 좋은 사례, 좋은 소의사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